자, 양팀 경기 시작됐습니다. 예상대로 점프볼을 쉽게 따냈어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KBL인데 자, 안쪽 투입! 드디어 득점 터졌습니다. 드디어 31.7초 만에 1쿼터. 자, 이승호 선수가 시간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1쿼터 이용건 선수의 득점이 터지면서 2-0으로 KCC가 앞서가면서 이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올려놓습니다. 연속 득점. 남현우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반대편에서 20. 자, 투맨 게임을 펼치고 있는 자, 김태형 밀어냈습니다. 미들 점퍼 들어갑니다. 깨끗합니다. 이용건을 밀어냈습니다. 미들 점퍼 들어갑니다. 깨끗합니다. 이용건을 물리치고는 남현우 다시 한번 스크린 플레이를 지시했고요. 미스매치 올려놓습니다. 남현우의 득점. 이용건의 스크린 플레이를 지시했고요. 미스매치 올려놓습니다. 남현우의 득점. 이용건의 스크린이 좋아서 남현우의 마무리. 앞쪽으로 좋은 패스 들어갑니다. 스핀 무브 이은 득점. 장현우 득점입니다. 예, SK 같은 경우는 CC 같은 경우는 2쿼터 쿼터 마무리라든지 전체적으로 남현우 선수에 대한 수비를 SK는 해야 되고 KCC는 지금부터 더 밀어붙여서 승리를 확정을 져야 되는 3, 4쿼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 5패를 기록했던 KCC인데 빠르게 드라이빙 앞쪽으로 좋은 패스 들어갑니다. 스핀 무브입니다. 다시 한번 빠르게 가고요. 쇼타임 오른손으로 올려놓습니다. 남현우 선수가 빠른 건 아닌 네, 선수였고요. 유로 스텝으로 오! 터프샷 들어갔습니다. 남현우가 지분이 한 80% 그렇습니다. 고요. 자, 홍진우 선수가 오! 열렸습니다. 에이패스 완벽한 에이패스를 넣어줬습니다. 남현우 안쪽 투입 다시 한번 떨어뜨립니다. 예, 좀 전에 SK에서는 찼습니다. 김태형 왼손 레이업 득점시킵니다. 이용호 선수의 높이가 바로 없으니까 좋은 네, 득점을 의식하는 네.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장정 선수와 이유준 선수가 코트에 들어왔고요. 깨끗합니다. 남현우 득점. 남현우 선수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죠? 이거 넣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김태형 오른손 레이업 떨어뜨립니다. 오늘 경기 모든 득점 김태형 선수가 친구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코트를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희안 오! 멋지게 넣었습니다. 예. 자, 김서현 트랜지션 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28-10 KCC가 SK에게 종료 경기 첫 경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예, KCC 같은 경우는 이용건